지붕 뚫고 하트다 스페셜. 제 입술이 폭발하려고. 진짜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라. 활동을 할 수 없게 상황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 정말 헤어지기로 했어요. 장난 아니고 진짜로? 정말로요. 그 사람이 실제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다니엘 슈아는 네. 정말 지금부터 강심장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심장에는 황정음 씨가 출연을 하시는데요. 수심어 돈비락설! 네. 연인과의 결별설 대응에 대해서 입장을 숨김없이 밝힐 예정입니다. 그 최다니엘 씨와의 연문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 그 부분은 너무나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본인 입을 통해서 저희들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모 씨가 나온다던데 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네. 안재모 씨가 야인시대 이후에 도대체 뭘 했는지 장박설에 네. 대해서 그리고 안재모 씨의 재모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안재모 씨가 재모를 안 해서 안재모의 재모. 아, 마지막으로 오늘 강심장에 정말 기대하셨던 분입니다. 하춘화 씨가 전격 출연해 주셨습니다. 하춘화 씨가 오늘 출연하신다고요? 네네. 세월이 야속해. 우경 출시합니까? 천막이 야속해. 강신장을 비들실 최고의 계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하신다는 분들이 다 나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큰 박수로 해주세요. 아, 벌써부터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제가 정말 맑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예 방송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특별히 네. 이승희 씨의 단독 진행을 보처럼 아닌가. 그러면 오늘만큼은 저기 강심장이 아니라 이심장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뭐가? 예, 뭐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받으러 가세요. 진짜 어쩔 수 없이 받아드릴게요. 아, 진짜. 승기 라이트.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그 뭐 개인적인 스케줄 좀 저는 일주일 전부터 계속 같이 해왔거든요. 네. 뭐 막 1박 2일과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 다른 방송 열심히 하시다가 오늘 감사합니다. 아, 이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어떻게 그러면? 아, 특원장님, 예. 네, 뭐 저기 앉아 계셔도 됩니다. 야, 지금 오늘 아, 강호동 씨가 목이 안 정하기로 지금 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자리를.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혹시라도 저가 나온다고 잠을 못 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저가 나온다고 예. 제 잠을 못 주무셔서 목이 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지금 출연하신다는 거 오늘 와서 알았습니다. 이런 걸 제가 해드렸어야 되는데. 와인 모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인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하디슈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황정은 씨가 강신장을 방문합니다. 사실은 우리 정은 씨가 최고의 스타가 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옷도 대강대 입고 나오셨잖아요. 그냥 뭐 내가 최고의 스타인데 강신장 그냥 집 앞에 나가듯이 나오신 거잖아요. 아니 황정은 씨 진짜 패션에 예. 신경 안 쓰시고 그냥 편하게 나오신 거예요? 신경 썼어요. 근데 저는 오늘 느꼈어요. 예. 제가 요즘 좀 핫하다는 걸. 왜냐면 예전에 호동이 오빠가 연애 프로그램에서 이제 만나면 제가 안녕하세요 오빠 이러면 왔니? 그냥 이러고 마셨는데 오늘 오 정우마! 오 정우마! 아니 근데 진짜